안녕하세요, 시인입니다. 제가 여행을 갔다가 오늘 입국을 했는데 정말 하루에 2만 보 이상씩 걷는 그런 하드코어한 여행이었어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데 앨범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또 여행 가 있는 동안에 올라오는 떡밥들을 진짜 거의 먹지 못했어요. 노래만 아침에 이제 준비하면서 듣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엉망인 몸 상태를 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 특전부터 볼게요. 어우, 사진이 벌써 예쁜데? 요 사진이 보인 김에 요 사진부터 좀 볼까요? 보고 싶은 우리 호비.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게 카드 포켓. 떼서 떼서 붙여서 쓸수 있는 거래요. 그리고 북마크. 다음은 요거 리버스 앨범 먼저 볼게요. 이게 스티커. 이거를 이렇게 빼면 되나? 오, 불안해. 이렇게 빼고 이큰 앨범을 보고서 잡지처럼 생겼네 했더니 진짜 설명서에 잡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오. 잡지라서 이렇게 인터뷰가 있어요. 호석군이 제일 잘하는 그런 무드 아닐까요? 여기는 좀 재질이 또 다르네요. 여기부터는 이게 포스트카드, 위버스 앨범 가이드, 그리고 가사집. 이제 앨범을 볼게요. 여기에는 광주랑 서울, 오사카, 뉴욕, 파리. 아, 이거 되게 뜯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가위로 좀 깔끔하게 잘라낼까? 아이고. 뭐가 막다 떨어지네? 일단 이렇게 떨어진 김에 행태시 들어가 있고 어? 포토카드인데 이렇게 뜯는 건가 봐요. 뜯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조금 뜯어진 김에 일단 뜯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포토카드가 들어가 있고, 이거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다. 이 구성품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나 봐요. 포스터도, 우와. 포스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는 재미가 있네요. 그러면 앞에 사진 보면서 넘겨볼까? 진짜. 우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 호비는 뭐든 잘하지만. 진짜 호석이가 얼마나 춤을 사랑하는지 다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피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재질이 달라요. 서울 요런 건 혹시 굿즈로 내주실 생각이 없으실까요? 너무 갖고 싶은데. 와, 저 그 댄스 워크샵 신청해놨는데 어휴, 힙합은 또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이거는 가사집이 있고. 오, 너무 멋있어. 역시 본업 잘하는 남자가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CD는 왜 이렇게 온 거지? 아닌가? 자, 다음 이제 오사카, 뉴욕, 파리 요 부분 볼게요. 앞에 거랑 똑같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 자, 두 번째 앨범. 여기는 뉴욕 지난번 온 더 스트릿 촬영대이고 오사카예요. 너무 예쁘다. 이제 포토카드. 우와,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포스터. 이렇게 나오니까 막 구성품 잃어버릴 일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이렇게 또 접어놨네. 이렇게 함께 춤을 춘 분들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이 너무 멋있네요. 진짜 살면서 이렇게까지 뭔가를 좋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물론 방탄소년단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 외에 이렇게까지 좋아해 본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어떤 기분일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여기 스티커도 있고 파리. 오사코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 가사집이랑 이렇게 CD까지. 아, 너무 멋있어. 오, 앨범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호석군에게 하고 싶은 말. 돌아오면 솔로 콘서트 하자, 호석아.